싫은데요. 나도 싫은데. 변사장님, 저만 싫은 게 아니고요. 소속 가수들이 다 싫다잖아요. 음반에 빵그레 뮤직이라고 찍히니까 어디 유령에서 아니냐고 난리예요. 망고는 무슨 과일가게 같구만. 과일가게. 참. 좋아. 회사 이름은 내가 양보하지. 망고 뮤직으로 하기로 하고 다음 건 논의합시다. 다음 건이 뭐가 있어요? 대표를 정해야지. 대표요? 여기 있잖아요. 여민주. 그건 도둑놈 심보지. 여기도 있네. 변길주. 변사장님, 딴따라 2집도 그렇고 박성훈 3집도 그렇고 다 제가 매도한 거 아시죠? 알지. 근데 말이야, 이 회사라는 게 결정적인 기여도라는 게 있어. 딴따라 ICU 기억 안 나? 그때 우리 빵그레 유통해서 CCM 라인으로 유통 안 했으면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고 끝났어. 오케이? 그래서 망고 뮤직을 변 대표님 체제로 가시겠다? 그것도 도둑놈 심보지. 여민주, 변길주. 와,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주자 돌림이네. 공동대표하기 딱 좋아. 공동대표요? 이사 어떠세요? 여의사 어때? 공동대표 가시죠. 명함에 대표라고 찍어야 뭐 장가라도 가시지. 아야, 그럼 명함 빨리 찍자. 나 다음 주에 소개팅 있는데. 응? 보자. 그러면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우리 둘 갖고 되겠어? 뭐 이번에 뭐 걸그룹 새로 시작한다면서. 뭐 이쪽 업계에 빠삭한 능력자 한 사람 뽑았어요. 아니 그걸 왜 혼자 뽑고 그러나? 미모는 내가 봐야 되는데 이 동양적인 매력을. 왔네. 어서 오세요. 회사가 그냥 아담한 게 정감은 있네. 치킨집은 정리 잘하셨고요. 아니 내가 꼭 필요하다고 자꾸 삼고처리해야 되는데 뭐 그거 접어야지 어떡해. 스카웃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니야 뽑는 거 응? 좀 관리인 아저씨? 망고뮤직 변 대표님이세요. 아니 대표가 둘이야? 아, 구멍가게 같은데 무슨 대표가 둘씩이나 있어. 나이 채용 반댈세. 인상이 참 인자하십니다 대표님. 와 이 스타일이 아 이 김광석 스타일이다. 나 김광석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한잔 하시면서 예.